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홍콩 광시장입니다. 제가 뭐 예전에 이미 많은 홍콩의 부동산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, 뭐 다들 아시겠지만 홍콩 부동산 더럽게 비쌉니다. 비싼데 오늘은 제가 이쪽 시내 쪽에 있는 이제 뭐 원룸 이런 매물 월세를 알려드릴 건데, 지금 영상은요, 혹시 한국에서 홍콩을 오실 때뭐 주재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융권의 고소득계층들은 보지 마시고, 그분들 어차피 월급하고 이제 체지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사시면 되고요. 혹시 뭐 조금 어려운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홍콩에서 거주해야 될 분들, 그리고 홍콩이 취직을 했는데 월급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 주거비가 부담되시는 분들, 그리고 1인 가정들, 이런 분들만 한번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홍콩 구룡만도 쪽에서 침사추이는 좀 비싸고요. 그리고 조던은 조금 동네가 좀 슬프고, 여기랑 그 야우마테이라고 하는 지역인데, 이쪽에 그 원룸을 한번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좀 아까 제가 일반 부동산이 아니고 여기 인터넷 어플로 이제 이쪽에 그 매물을 올리신 분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한번 방을 보기로 했는데,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동네가 그 홍콩 구룡만도 쪽에 있는 그 야우마테이라는 지역입니다. 저쪽 길 건너편에 이제 전철역이 있고요. 그리고 여기서 한정거장만 가면은 그 조던역인데, 그쪽 가시면은 그 A22번이라고 하는 이제 공항까지 빨리 가는 공항버스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앞에도 그 A21번 버스가 다니는데, 그 버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몽콕, 그리고 프린스 에드워드, 샴수이퍼, 뭐 청사원 같은 곳을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멉니다. 교통은 좋은 편이고요. 그리고 바로 앞에 여기 구령 그 이제 우체국이 있고, 그리고 여기 도교 사원이 하나 있고요. 여기 뒤쪽으로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 있는 곳인데, 제가 오늘 볼 방은요, 이쪽에 보시면은 그 여기 뭐 탕청하우스라고 하는 요 건물인데, 여기에 가서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여기 홍콩에서도 인터넷으로 매물을 보고 이제 가게 되면은 약간 싸게 올렸는데, 막상 가보면 조금 비싼 것들이 있고요. 근데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는 그 세입자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수수료가 없습니다. 그런 곳이 많고요. 그리고 어떤 곳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월세 계약을 할때 집주인만 이제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, 그리고 세입자는 그냥 프리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잘만 다녀보시면은 인터넷으로 이제 비용을 아끼면서 이제 구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그냥 편하게 하실 분들은 이제 부동산 가셔가지고 이제 수수료 내시고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. 요 건물은 1층에 이렇게 7호구 할인마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장들이 있어가지고,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살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로비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. 건물은 오래됐는데 안에는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좀 깨끗한 편입니다. 지금 여기 매물 올리신 분 만났고요.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오케이. 喺咗三間，咁就可以睇咗個呢個三號，咁就係個樓嚟嘅作用。지금 여기 이것도 꽤 다야. 如果實用面積係80幾90尺度。지금 침대가 위에 있습니다. 이렇게 사다리로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뭐 간단한 작은 이제 냉장고하고 뭐 이런 조리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고요. 그리고 차라리 여기가 길가가 아니라서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. 이도 왜 계속 치나? 이도 계속 치나? 네, 6,700. 6,700원만? 안에 리모델링해서 깨끗한 편인데, 사진보다는 굉장히 좀 작습니다. 저는 이 침대가 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을
봤는데 예, 굉장히 작습니다. 위에 조그마한 TV도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홍콩 달러 6,700불입니다. 여기 좋은 게 여기는 3개월, 6개월만 거주해도 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수수료는 없다고 합니다. 다른 방을 네, 보겠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그냥 침대가 옆에 있고요. 예, 조금 구조가 특이하긴 한데 예. 아까보다는 좀 덜 답답해 보이고 이렇게 여기에 TV 같은 거 TV하고 이렇게 냉장고가 지금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. 예, 화장실 있고요. 또 괜찮아. 또 향이 가만. 더 싱거고 싸이 괜히 가만. 괜찮 싸이 생겨. 여기는 아까 본 곳하고 사이즈는 똑같은데 침대를 여기는 바닥이 낮고요. 아까 처음 본 곳은 침대를 위에 올려가지고 조금 공간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거 쉬 나이디아만 또해요. 여기도 세 번째 방인데 사이즈하고 가격은 똑같습니다. 예, 지금 창문이 이제 침실이 있고요. 그리고 바로 이제 머리 뒤쪽하고 머리 왼쪽 창문이 지금 예, 위치해 있습니다. 뭐 시내치고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저는 홍콩에 오래 살아서 뭐 1인 가족이면은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데 물론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좀 사이즈가 작아서 많이 조금 답답할 수도 있는데 뭐 홍콩 치고 이 정도 가격이면은 나쁜 것 같진 않아요. 거리 위치도 괜찮고 교통도 괜찮고 또 이제 뭐 혹시 뭐 홍콩에 뭐 3개월 정도 단기 체류할 때는 예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안에 화장실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혹시 이런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제가 또 알아봐 드릴게요. 예, 저는 부동산 업자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시고. 자, 제가 잠깐 오늘 이제 뭐 시간이 나가지고 저 구룡만도 쪽에 있는 이제 토우펑이라고 하는 홍콩 월세 예, 집을 제가 보여드렸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